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딜레이와 리버브는 이제 연주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이펙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사운드와 편의성을 모두 갖춘 2인1 딜레이 리버브 페달은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딜레이와 리버브를 하나의 페달에 담은 2인1 딜레이 리버브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2인1 페달이 사운드와 다양한 기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세대고요. 소스 오디오의 콜라이더, 딜레이 리버브,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델버브, 앰비언스, 컨비니어,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플럭스 에코, 이렇게 세 대의 이펙터를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사운드들을 둘 다 밟은 상태에서 다 들려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이펙터 얘기를 먼저 하자면 여기 올라와 있는 세대 모두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페달들입니다. 요즘에 이 공간계 페달, 물론 예전부터 드라이브 담은 공간계죠.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펙터임은 분명하지만 요즘 나오는 공간계들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 때와는 달라졌다. 정말 멋있고 환상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연주자가 이 이펙터를 사용하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펙터가 연주자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선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세대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펙터들 중에서도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가장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하는 세대의 이펙터고요.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좋은 리버브와 좋은 딜레이를 따로 사서 잘 버무려서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대의 리버브와 이 딜레이가 같이 있는 페달들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궁합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섞어도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간편하게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 이펙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하게 매칭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손도 많이 가고 학습이 좀 필요한 반면에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형 이 2인1 페달들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버튼들 밟아가면서 조금만 조작을 해보면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편의성만 갖추고 있다면 팔리지 않았겠죠. 압도적인 사운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콜라이더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은 홀리버브와 디지털 딜레이.
웅장하죠. 아, 좋습니다. 웅장합니다. 다음은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플럭스 에코. 매력은 굉장히 다르지만 네. 역시나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델버브.
네. 아, 좋습니다. 물론 저랑 은총 씨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펙터는 저희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추천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죠. 맞죠. 이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이펙터들을 추천을 해준다면 나는 이펙터가 너무 좋아. 공간계를 하루 종일도 갖고 놀 수 있고 진짜 A부터 Z까지 다 내가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라이더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설적인 빈티지 공간계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각함과 동시에 어려움 없이 그거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나는 그런 따뜻한 사운드를 원한다. UAFX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쓰고 뭐 하고 나는 진짜 체질상 전혀 안 맞아. 나는 푹 꽂고 돌렸는데 계속 좋은 소리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 간단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운드는 정말 압도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 플럭스 에코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세 가지다 정말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었을 때도 감탄을 했었지만 모아놓고 들어보니까 진짜 공간계가 이제는 진짜 달나라 가는구나. 정말 멋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중에서는 이제 호라이즌을 네. 직접 구매했었고 네. 워낙 매력적인 소리고 저는 아마 이쪽 계열에서는 저는 지금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지금 뭐 이 세 개 연주 영상에서도 각기 조금 비슷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피지컬적인 한계로 이 친구는 자기 소리밖에 못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그냥 가장 매력적으로 내준다고 보여지고 그 이 디지털 딜레이와 네. 뭐 그 뭐 아날로그 딜레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걸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멀티성을 지닌 네. 그리고 내가 공간계가 별로 없다. 아니면 내가 아예 없다. 올인원으로 사야 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여기서는 또 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보통 딜레이를 막 딜레이나 뭐 리버브를 멀티보다는 독립적인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내가 요 카테고리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라이즌이 네. 요쪽 카테고리 안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실 그 디지털 딜레이 사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지금 여기 두 제품 같은 경우는 리버브나 딜레이 둘 다 쓸 수 있는 네. 듀얼 페달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브는 리버브대로 딜레이는 딜레이대로 이제 그 아예 그냥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이제 작동하는 페달들도 많잖아요. 네. 그 나오는 이유들이 있죠. 그 결국에는 나는 다 되는 거 쓸 거야 하는 유저도 있지만 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뚜렷하고 난 이거 말고는 쓰지 않아 라고 해서 접근하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샀는데 내가 어차피 그 톤밖에 안 써. 그러면 나는 뭐 그 세팅밖에 안 써 하면은 그 세팅에서 그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친구를 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맞습니다,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계를 뭐 살 때는 정답은 없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공간계 또 하이엔드의 끝이 없다라고 말한 건 애매해요. 요즘에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운드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세팅에서 무엇이 가장 잘 어울리느냐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펙터 타임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하고 싶은 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잘 선택한 뭐 경제적인 능력 안에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내가 아 컴피디님 표현을 제일 잘하셨는데 요렇게 톡톡해서 쓰는 사람인지 막 파고 들어왔고 복잡하게 쓰는 내가 스타일인지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툭 꺼고 툭 해서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복잡한 디지털 이제 멀티 공간계를 사게 되면 사실 그것도 잘 유형이 잘 안 돼. 왜냐하면 결국 그거는 그거야말로 정말 세밀하게 세팅해서 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팅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또 가짓수가 많아지는 건데 몇 개의 노브로 그냥 툭툭툭딱 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빨리빨리 접근하고 나는 그걸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 하는 분들한테는 딱히 사실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퀄리티로 음압으로 때려주는 그죠? 게 좋은 거니까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다 숟가락 하나만 더 얹자면 오랜만에 콜라이더를 다시 만나는데 이 출시가 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공간기를 디테일하게 이 연주자가 혹은 유저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따지자면 지금까지도 탑티어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앱을 써서 들어가게 되면 와 이런 것까지 만질 수 있어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냥 있는 소리를 가지고 최대한 메이킹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린 거지만 공간계로 정말 끝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콜라이더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